어려워. 좀... 장남시 의료원 제일 앞에. 네. 저희가 28명이 시작했는데요. 3일을 산 5일 사이에 10명이 쓰러지더라고요. 저희 지금 건강한 사람들만 남아있고, 대표님은 24일을 하셨는데, 저희 10일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은. 안 굶고 하셔도 되는데, 왜? 대표님이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안 굶죠. 우리야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공공병원들이. 관심적으로 노력해줘가지고 코로나 위기도 잘 넘어갔는데 그러니까요. 병원들이 복구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6개월치만 지원해줬다고요? 네. 전문가들은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상화 되려면은. 왜냐면 2년 6개월을 코로나 환자들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정상화 되려면 4년 걸린다고 하는데 복지부는 6개월밖에 안 해줬어요. 원래 뭐 일정 기간을 해주기로 약속한 6개월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밖에 그냥 안 해준 건데 저희는 더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복지부가 예산을 안 잡았다가 계속 이제 다 정상화가 안 되고 어려워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상임위에서는 증액 합의를 했다고 네네네. 같은데 그래서 복지부가 증액 합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2,896억 원을 증액을 복지부가 요구를 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준 거죠. 남연이 역도 많이 하시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병상 이용률이 그 전에는 78.4%였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이제. 그동안에는 그 공공병원이 좀 어렵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다들 잘 돼가지고 70, 80%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올해 8월 달에는 1년 지났는데도 53%밖에 안 되고 그래서 병원들이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35개 손실을 올 1년 거 다 계산했는데 3,200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복지비는 80%를 국고 보조로 이제 해주겠다 해가지고 2,896억 원을 올린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임금 체불 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체불 아니 그 대출 받아가지고 임금을 주고 있는 데도 있고 약제비를 이제 늦게 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이게 지원이 안 되면은 거의 공공병원 몇 군데는 문 닫는다는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공공의료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공공병원들이 국민들을 살렸는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제 공공병원들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증액 합의는 됐는데 예산 처리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이제 됐는데 국감도 무슨 일을 하기로 해서 그래서 통과됐는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지금 아직 한까지 안 됐어요.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여야가 그래도 해줘야 된다라고는 하는 것 같은데 기재부가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저희 대표님 오셨으니까 당 정책 예산으로 예, 저희가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다 챙기고 있고요. 아무래도 문자 보내시니까 제가 다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신 거 알고 있습니다. 본거 표시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읽었으셔가지고 제일 걱정을 많이. 아, 동그라미로 따로 보내. 아니, 보내실 때도 있고 또 못 보내시면 아, 바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염 범위 내에서 정리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 저희가 이제. 그건 아직 정리는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아, 저기, 그, 내결이었는데요. 감염 범위 내에서 된 건지. 감염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된 건지. 근데, 어쨌든, 국회에, 저희는 뭐, 입장 명확하고요. 말씀 안 하셔도 당연히 지원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여당 또 상임위에서는 동의를 했는데, 네, 네. 근데 왜 단식까지 하세요? 그냥 아, 이게 단식은 하지 말고, 농수금만 하시죠. 너무 절박하니까요. 안 해주고, 지금도 기재부가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말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대표님 농성장도 오셔서 이제 상황을 보셨으니까 뭐 돌아가시갖고 정말 이거는 공업경을 살리는 어떤 정말 중요한 예산이다. 네. 이건 이재명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재명표라고 하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적당히 관심 받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그 용산에서 정책실장이랑 정무수석이랑 와가지고 네. 이거는 대표님 예산인 거 알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잘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냥 상식선에서 뭐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보니까 이번에 지역구 한 59개 병원에 소재하고 있더라고 지역구가. 지방의료원들이 그러니까 59개 지역구는 여야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예산이기도 하고 또 정책 예산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어서 좀 대표님이 관심 가지고 좀 해주시면은 제가 적당하게 관심을 갖도록 할게요. 네, 네. 관심을 갖고 있지만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반작용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몇 시에 되셨다고요? 12시 밖에 안 됐습니다. 힘드실 텐데. 대표님 기록을 안 깨고 24일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때까지는 안 하셨죠. 생각하고 계셨죠. 그러니까요. 얼굴이 많이 살리셨는데요. 많이 복구된 거예요. 아.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내에서 최근에 공공의료란 말을 아예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공공의료 지역으로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일요일날 의사협회가 지금 집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시간에 의사협회 확충 관련해서 또 여기서 별도로 해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의사협회 집회는 뭐 광화문에서 아마 반대 의사정원 학대 반대 반대. 그런데 이번에는 이 회복비 지원 관련해서는 관련된 병원들에서는 전체가 다 합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계신 의사들, 간호사들, 반장들 다 합의해서 그나마 이거 이렇게 합의를 네. 하고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복지연에서 한번 코로나 시기에 병원 환자를 다 내보내고 코로나 환자만 돌보시더라고요. 네. 네. 다시 이거를 원래 정상이 병원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6개월이 짧았어요. 연장이 된다.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네, 네. 연장을 더 해야 될 거에서 이렇게 이거 진행을 가장 계신 거라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남의 힘든 열심히 잘 챙기고 계신데 아니 저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잘 해주셔야 돼요. 대표님 우리 현장 간부들 한두 분 좀 꼭 이야기하고 싶다고 맞고 오셔서 자, 골로서. 팀이 어떠세요? 며칠이나 이제. 여기서 시민께 처음 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처음에 한 시기에 2020년 2월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이제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염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진짜 아무도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다들 되게 두려움을 떨었었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고 근데 이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라고 해가지고 공공병원이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런 사태까지 올 거는 예상을 못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근데 지금 이제 1년 6개월이 이제 넘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분이 가지고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의사도 다 나가고 있고 간호사들도 다 나가고 있어서 솔직히 이 병원이 없어지면 저희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절실해서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절실하니까 좀 꼭 예산 확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 누구 계시죠? 네. 성남 어쨌든 뭐 이재명 기사님, 대표님 정치를 시작한 성남 바꿔도 앞으로 오세요. 네. 이건 뭐 대학병원 위탁한다고 해요. 성남 의료원. 맞습니다. 지금 뭐 저희 병원 이제 개원 전부터 코로나 이제 터져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이제 계속 3년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병원이 이제 아무래도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후로 단순히 그 이후로 위탁을 시켜야 된다고 이제 신상진 시장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환자들도 더 안 오게 되고 또 지금 이제 13일날 보니까 한동훈 그 법무장관이랑 와서 신상진 시장이랑 이제 그 재소자 중에 정신질환자들을 성남시 의료원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사실 성남시 의료원 자체가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구도심에 의료 시설이 부족한 그 시민들을 위한 건데 이제 그에 앞서지 않고 지금 자꾸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제 구지부장을 떠나서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간호사인데 간호사로서 사실 그거는 조금 있는 시민들을 역할을 본래 역할을 이제 퇴색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이 정상화가 됐을 때 그 후에 진행됐어야 될 문제들을 그거에 앞서서 선행돼서 자꾸 진행하려는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설립할 때 많은 힘을 써주셨듯이 지금 공공병원 다 같이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더 많은 지금도 마음 써주시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정상적으로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는데 운영이 적자라고 그 유탁을 한다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게요. 제가 성남 의료원 만들 조례 만들 때도 네. 위탁이냐 직영이냐 가지고 맞아요. 얼마나 네. 싸웠는데 네, 네. 결국은 위탁으로 다시 바꿔버리거든요. 아직 바꾸지는 않았고 바꾸겠다라고 지금. 조례는 통과됐어요? 아직 조례 통과 아직 네. 안 돼요. 연구 용역 결과만 네.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막아내겠습니다. 용역은 아니 위탁은 근데 시민단체들은 의사나 필요 인력 다 채용도 안 한 상태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채용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좀 이렇게 나간 사람들을 채용을 안 하고 있고 병원장도 손님을 안 해주니까 직무대행으로 지금 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니까 적자니까 의사도 구하려고 나나면서 안 되니까 위탁 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KBS 수신료 받는 거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KBS 적전하니까 민간에 팔겠다고 맞아요. 하는 그런 비슷한 작전을 쓰는 모양이네요. 고생 많습니다. 뭐라고 드린 말씀이 없네요. 20일까지 버텨야 되는데 20일 날은 근데 어떻게 예산이 통과가 될까요?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갔다고 협의가 진척이 안 된다면서요?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뭐 협의가 좀 되려나?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이게 여야가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여당이 빨리 하자 그러고 야당이 좀 뭐 끌고 이러는데 우리가 빨리 하자는데 저쪽이 시간을 끌고 있어요. 과거에 보지 못한 일들이 조금씩 벌어집니다. 새로운 현상. 저희도 답답합니다. 국민들도 답답합니다. 같이 노력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단식, 집단 단식 농사하는 건 정말 보기 안 좋네요. 저희들도 이거 우리 국원의료노조가 역사가 25년이거든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집단 단식하는 거는. 그만큼 이거는 진짜 그냥 예산 지원 받는다라는 것보다도 공공병원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공공병원의 운영 주체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거나 지자체. 국가거나 그런데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거기서 신경 써야 될 일을 이거 가만히 있으면 그 소속 구성원들이 고생하시네요. 가만히 있으면 구사될 것 같아가지고 아, 참 별 걱정을 다 해야 되는 대상이 됐어요. 네. 공공병원을 좀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권은 고사를 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코로나 시기 때는 국민들까지 다 해서 자기 지역에 공공병원 하나씩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랑 노동교섭 해가지고 합의했었잖아요. 그때도 6개 더 설립하는 걸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울산, 광주의료원 이런 데 다 예비타당성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디에도 공공의료라는 말은 없고요. 공공의료, 의료원들 설립도 뭐 어디에도 없고. 그러니까 고사시키려고 하는 후퇴된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공공병원 종사자들 심정이 저희들 구호가 영웅이라더니 덕분에라더니 토사고평이 여기 써져 있네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심정을 딱 맞게 표현한 구호가 영웅이라더니 덕분에 라더니 토사고평하고 있다 그런 심정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주기적으로 감염병 발생한다고 하는데 차기에 발생했을 때 누가 이거를 나서가지고 헌신적으로 하겠어요. 다 그런 얘기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그저께 노사 병원장님들하고 같이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병원장님 중에 한 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차기에 감염병 발생했을 때 직원들한테 어떻게 헌신하면서 하자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방정부들도 지원을 좀 늘리긴 해야 될 텐데 그 문제도 좀 어떤가요? 근데 지금 이거 이제 그 원래는 3,200억이 적자인데 2,896억은 올렸잖아요. 이게 이제 80% 올린 거고 20%는 아마 지자체한테 매칭해가지고 지원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지자체 교부금도 다 줄인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면은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내년 되면은 지자체도 지원을 못 해주면은 이제 자구책 마련해라 니네가 이러면은 다 이제 인원 감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영웅들이 이제 다 이제 해고되거나 뭐 구조조정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 그렇죠. 네. 일제시대 때 열심히 독립운동하면 거지되고 예, 신이라면 부자돼가지고 3대 잘못 잘 살고 그렇게 맞아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안 되게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네, 힘내시고요. 저희가 네. 잘 챙겨 들어가 주시고. 네, 살려주세요. 네. 대표님 여기 방명록 하나 좀 써주시고. 방명록. 코로나 영웅도 힘내라고 한 말씀 좀. 나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 네. 아, 돈보다 생명을. 네, 저희. 민화의료원, 민화병원. 네. 투쟁할 때 제가. 정혜선 부회장이 뭐, 그때 또, 김경자 부회장이 뭐, 같이. 15일입니다. 대표님, 저희들 방문자들 공식 프로그램이 이렇게 서명하시고 단체 사진 한번 찍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우리 컴퓨터라고 사진 한번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공식 카메라가 뜬 거예요? 공식 카메라가 여기 있나 보다.
여기 앞에 봐주시고요. 자, 공공병원 가시죠. 네. 힘내라. 공공병원. 가면 이제 힘내라. 네. 공공병원. 힘내라. 공공병원. 힘내라. 진짜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되셨어요? 여기 지금 며칠 되죠? 우리 결혼지 며칠 되죠?
너무 진짜. 날이 많아가지고. 아, 오늘 12일째입니다. 아, 맞아. 얘기랑 똑같아. 네. 똑같이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간식이랑 네. 같이 시작했어요. 뭐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일단 하자고 농성까지 해야 된다는 게 가슴 아프죠. 이해하기 어렵죠. 저희가 지금 저희 가족들이 지금 너무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피폐되어 있어요. 지금 뭐 약간 실망감도 너무 크고 당연히 지금쯤이면 법이 통과되어서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너무 고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민주당에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뒷전을 보는 것 같다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우리 가족들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이번 중시국회 20일에는 꼭 이 법이 좀 통과되어서 가족들이 좀 그런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인 것들이 좀 편안해질 수 있으면 하는 게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도와주십사로 가장 떠지고 싶습니다. 유가족들의 뭐 비유족할 수야 전혀 없겠지만 그래도 참 책임도 많이 들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도 분명하고 나름은 이 투표법 개정에 정말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밖에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번 임시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진행 경과는 뭐 네, 좋진 않은데 의장님이 네. 좀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20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천을 저희 가족들이 지금 뭐 굉장히 좀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1년 동안 이 법 때문에 이렇게 고되게 싸워왔는데 법이 지금 20일 날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실망감이 클 거고 가족들이 그 실망감이 정말 어떻게 도출이 될지 저도 참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정말 꼭 이번 20일 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다들 간절하게 염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에서 지금 1년 동안 저희들 대표도 많이 도와주신 걸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또 많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끝까지 마지막 결과가 정말 제대로 되어져서 우리 가족들 그 믿음에 보답을 해주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우리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하시고 지금 뭐 정치적인 현안들이 워낙에 복잡하고 힘든 건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그것과 이것은 또 틀린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가 그냥 넘어가버리면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떻게 혼돈의 시기 아닙니까 사실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시점인데 조금 더 뭐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매트금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국민의힘이 이런 데 와서 같이 좀 이런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면 이 정쟁이라는 이야기가 없을 건데 그래도 이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대표님도 와주시고 이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죠. 따지고 보면은
우리 힘 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됩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들 아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 지역 주민들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그 뒤에 보면은 뭐 민생, 민생, 민생. 근데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사실은 아무도 그들도 안 보나 말입니다. 물론 지금 그래도 민주당이 1년 동안 이렇게까지 이 대원특별법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좀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결과가 안 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 우리가 요번에 선거할 때 좀 기분 좋게 선거할 수 있게끔 결론을 내주시면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래 돼가지고 기분 좋게 이게 끝나가지고 참 특별법이 통과되면, 물론 그 뒤에도 분란한 길이 많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되면, 저희들이 또 투표할 때, 정말 기분 좋게, 뭐, 이 당을 찍든 저 당을 찍든, 그지? 그게 사실 제 바람입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도 아직 많지만, 어제 특별을 받을 사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좋은 법 만드는 건 많은 국민이 될 수 있어서 그 법을 우리 국민이 주지 않도록. 네, 당연한 말씀. 소문하고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마음이 안 좋고 소문이 되고 그러니까 좀 아니 빼서 혼자 지금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를 만들었어요. 그것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여기 국회를 둘러싸고 고체 추진을 하신대요. 월요일날 엄청 추워지는데. 월화수 3일 동안 국회 한 바퀴를 돌리는 신경이 종교인들하고 이거지. 3.2kg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18일부터 이제 20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뭐 힘들더라도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라고 생각하려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 이야기 하시면 세월호 참사 때 참사 발생하고 7개월 있다 법이 통과되고 8개월 만에 위원 추천이 완료됐었거든요.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 1년이 넘은 시간이라 그렇게 빠른 것도 전혀 아니었어.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런 걸 통과돼야 지금 된다. 그리고 연락장 어제 저희가 어제 국회에 다 공님들 방을 다니면서 이제 저희 연락장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 뒷자여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다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대표님께서 생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시 일정을 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꼭 법을 통과시켜서 크리스마스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가족들과 보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혼자만이면 한참 전에 했을 텐데. 그러시죠.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게 그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이 그 대원 특별법을 그거를 특별 발의하는 거 보고 지상기본법이 아니 지원법 아니 그래 그걸 보고 아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제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게 외치고 했던 그 진실은 전부 다 왜곡이 다 돼버리고 그냥 너가 보상해줄게 입다 물고 있으라 그 법을 또 만들어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아, 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항상 이 뭐 간담회나 가면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물론 대표님이 왔으니까 제가 놈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려 하면 첫째 결혼을 해야 되고. 아니, 그거 해야 돼요. 아니, 그 대표님 그거는 진짜 중요하네. 그럴까요? 네, 안 하겠지. 그 농담은 그만해. 네, 예.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나중에 따로 언론이 없을 때 하시기는.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시간 듣겠습니다. 예, 하지. 대표님. 네, 그럴게요. 아. 잘될겁니다. 노력을 해보고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 대여당이 될 겁니다. 아주 있겠죠. 여러분들 노력한 것도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네. 어제 기대가 지일이었어요.